뒤에 8이네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아! 그거예요. 뭐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요. 저 이거 전에는 뭐뭐 하자 그랬더니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뭐뭐 하자 그러는데 근데 나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변명도 나오겠다. 안 돼. 나 게임 해야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안 돼. 나 똥 싸야 돼서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나 똥 싸러 가야 돼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오케이. So, let's go swimming 한번 써 볼까요? S-I-M-S-Y-N-S-I-Y-N 아 뭔가 이상하다 Y가 아닌가 아 S-I-W-I-N W 아 이거 또 왜 저기 있냐 아 S-I-Y S-I-Y W M M-I-N-G 이렇게? 아니야 M 하나 빼요 M 하나 빼? 네 와 이렇게? 스위밍 어, 이렇게 하면 돼? 네 스위밍도 못 쓰네 네? 아. 뭐지? 시우밍이야 시우밍 아 스에 E 붙었으니까 스에 E 붙으면 C W 아 뭔지 알겠다 S-W-I-M M-I-N-G 에이? 얘가 내는 소리 위 이렇게 하면 스윙 이렇게 하면 스윔 다 합치면 스윙 오케이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참 소리 줄여놨구나 집에 할머니 집에 안 가서 심심했어요 왜 안 갔어요? Let's go swimming 아빠가 없어요 네? 아빠가 운전면허증 있는데 아빠가 배 출장 가서 못 갔어요 아하 할머니 댁은 어딘데? 예 울진이랑 안동이요 그랬군요 버스 싫어요 오케이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자 여기서 설명할 거 일단 선생님이 Let's 뒤에 무슨 시 덩어리 오면 하다 시 덩어리 뭐뭐 하다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 제안하는 우리 뭐뭐 하자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하는 표현이라 된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go swimming의 뜻은 뭐뭐 하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겠네 go swimming의 뜻은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다 그러면 수영하러 가다는 뭐뭐 한다 라는 의미의 하다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t's go swimming 했더니 우리 다 같이 수영하러 가자 라고 뭐 하는 말이 됐다 제안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설명할 건 go 뒤에 뭐뭐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었죠? 하다시요 그렇죠 하다시에다가 그러면 스위밍에 ing 빼면 스윔이 될 텐데 그럼 스윔은 하다시겠네? 네 스윔의 뜻은? 수영하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에요? 하다시 맞고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어요 오케이 ing 붙이면 수영하는 것 이란 뜻을 쓰였어 수영하는 것 하러 가다 네. 수영하러 가다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 뒤에 ing 붙여서 여러 가지 뭐 쇼핑하러 가다도 만들 수 있고요 낚시하러 가다도 만들 수 있고요 똥 싸러 가다는 뭐예요? 똥 싸러 가다? 네. 뭘 것 같아? 네가 한번 조사해 와보세요 투비? 네요 오 잘하네 그래서 제안하는 표현,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표현은 뭐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였다.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어 미안해 나 할 수가 없어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Sorry, I can't
swimming. Let's go swimming. I can't go swimming. 아마도 다리를 다쳤거나 그렇게. Can't의 뜻은 뭐예요? Can't요? 하 뭐뭐 하다. 네? 뭐뭐 하다예요? 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예요? 뭐뭐 할 수 뭐뭐 하다. Can은 무슨 뜻이에요? 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전 그냥 can't 뜻을 물어본데요. Can't가 아니라. Can't 뭐뭐 할 수 없다. 있다. 무슨 시예요? 흐다 시요. 아 하다시요. 그래요? 이게 하다시예요? 아 뭐였더라? 어! 양념치킨시요. 그래 양념치킨시잖아. 네. 양념시 뒤에 뭔가 규칙이 있다 했는데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하다라는 동어리가 와야 된다 했죠. Let's 뒤에 뭐뭐 하다 동어리 와야 됐듯이 Can't 뒤에도 뭐뭐 하다라는 양념시 뒤에 양념시가 와야 된다 했어. 그래서 can't swimming이 안 되는 이유죠. swimming은 원래는 하다시였지만 ing 붙여서 하다시가 아닌 게 됐죠. 네. 그래서 can't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할 수 없어가지고 수영하러 갈 수 없어.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오케이,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네, 이것도 Let's go swimming이야. Let's go fishing. Fishing 써볼까요? F-I-C-H-I-N-G. 아, S-H-I-N-G. Pitching이냐, pitching? 응? Fishing. 오케이,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자, 그러면 피쉬의 뜻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물고기 낚시하다. 물고기란 뜻도 있고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낚시하다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물고기란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죠. 대충 지었네. 그럼 Let's go fishing 할 걸 대충 지었네. Let's go fishing 할 때 이 fishing은 1번 뜻을 ing 붙인 거예요? 2번 뜻에 ing 붙인 거예요? 당연히 2번이요. 그렇죠. 어, 하다시에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다? ing요. 그렇죠. 그럼 물고기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go fishing의 뜻은? 물고기 하는 중이니야? go fishing의 뜻은 뭐예요? go fishing의 뜻은 뭐예요? 낚시하러 가다.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요. 하다시 덩어리 맞죠? 예. 그럼 뭐 뒤에 올 자격이 있어? Let's 뒤에 올 자격이 있죠. 자격증 땄네. Let's 뒤에 갈 자격증 땄다. 와 수고. 됐습니까? 나 Let's 뒤에 갈 수 있어. 됐습니까? 우리 낚시가 하러 가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미안해 나는 못해 나는 아파. Sorry I can't sit. Sorry, I can't. 그 다음에 뭐? I can. I'm sick. I'm sick. I'm sick이야? I'm인가? 아, 아파가. 아, 아프다. 아, I'm 아니지, I'm. I'm sick이야? 네. 이렇게? 네. 뭐야? 이렇게? 네. 어, 틀렸어요. I am. 어, 뭐 이거 했다가 틀리면 저거로 바꾸고 이거 됩니까? 식의 뜻이 뭔데? 식이요? 어. 아픈? 무슨 신데? 아 하다시 아 어떠시?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누가다 만들 수가 있겠네. 네. 어?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군데? 비동사요. 아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am이요. 난 아프다. Sorry. 나는 아프다. I am sick. I'm sick. 에이? 아야. I can't. 뒤에 생겼던 말은 sorry, I can't. Swim. 또 안 swim인가? 아 swim 아니지. 아까 뭐였지? Fishing. 아 fishing이 없어. Fishing이 생겼다고? 어 can't 무슨 씨야? 뜻이 뭐고 무슨 씨야? 할 수 없다고 하 약. 양념치킨이 뒤에는 뭐 와야 돼? 하다시요. 이게 하다시냐 피싱이? 근데 아 피싱. 난 낚시 못한다. I am
I can't 물고기 피시 낚시하러 가 낚시하러 못 간다 아니냐? 낚시하러 못 간다. 아, go fish. 난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 I can't go fishing. 이거 방금 전에 비슷한 거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네, 뭐였더라? Sorry의 뜻이 뭐예요? Sorry요? 미안. 한. 이건 무슨 시예요? 그 뜻이요. 그러면 Sorry 앞에 뭐 생략될게요? 아, 뭘까? I am sorry. I can't go fishing. I am sick. 생이야 안하고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길긴 하다. 나는 미안하다. I'm sick. I am sorry. 나는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 I can't go fishing. 나는 아프다. I'm sick.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원래대로 생략 안 하고 말하면 뭐라고요? I am sorry. I can't go fishing. I'm sick. 나는 미안하다. 난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 나는 아프다. 미안. 나 못해. 나 아파. 이게 더 낫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걸어서 여행 다니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써볼까요? H-I-K-E. 아이 지우고 ING 와 아이 지우고 ING 오케이 걸어서 여행 다니다 Let's go 걸어서 여행 다니다 하이크 무슨 씨야? 하나 씨요. 여기에다가 ING 붙일 때 E가 아무 소리 안 날 때 아무 소리 안 나는 E가 있을 때는 E를 빼고 ING 붙입니다. 맞다. 야, 그럼 걸어서 여행 다니자는 건 대체 뭐지? Let's go hiking. 뭐라고요? 아, 진짜 불쌍하다. 걸어서 여행을 다니는데 불쌍해.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거 뭐? 다리 아프죠. 뭐 킥보드라고 안 타고 가잖아, 이제. 걸어서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고 재밌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오케이. 미안해. 나는 못해. 난 피곤해. Sorry. I can't. I'm sick 이라고? I'm sick 이라고 이게? I'm tired. Tired 어땠어요? Tired. T-I-R-E-N-D 아니지. 아타 오랜만에. 아? 아? 여기까지 소리. Tired. 합쳐서 Tired. 선생님 저도 피곤하니까 이 타이랜드 아니고요. 타이랜드가 왜 돼? 타이랜드가 타이어드 타이어드의 뜻은 타이어드야 피곤해 피곤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어떻다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한 비동사요. 됐습니까? 선생님 저도 이제 졸리니까 그만 잡을게요. Sorry, I can't. I'm tired. 끝났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아니 잠 빠진 게 있겠지. 아 제발. 우리 조깅하러 가자. Let's go jogg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난 아프다. I'm sick. 난 피곤하다. I'm tired. 오케이. 선생님. 네. 화장실 키 좀 빨리 주세요. 좀 빨리 줘야 돼? 천천히 주면 안 돼? 내가 급한 거예요. 급한. 급한 거. 거야? 급한 똥이야? 아니 급한 똥이야. 아. 여보세요. 예. 예, 전기장판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 1kW 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 소비 전력량이. 한 1.5 이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